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이제 진짜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맞이 샵사이다 티셔츠 하울 준비해 봤는데, 이제 샵사이다에서 이번에 할인코드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할인코드 사용해서 옷을 조금 더 구입해 볼 생각이긴 한데, 할인코드는 이제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샵사이다에서 종종 옷을 구입하는 편인데, 이제 샵사이다가 해외 직구인데도 배송이 굉장히 빨라요. 이제 보통 한 4일에서 6일 사이에 배송이 오는 편이고, 이제 해외 직구인데도 간편결제 서비스도 지원되고, 무료 배송 반품 서비스도 지원되고, 또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티셔츠 한 장도 사이즈가 좀 다양해서, 이제 요즘에 쇼핑몰들 옷들이 너무 작잖아요. 이제 샵사이다에서는 예쁜 옷들을 사이즈에 맞게 구입할 수 있다. 그 외에 앱 신규 회원 최대 25% 할인, 그리고 10만원 쿠폰팩, 또 적립금 혜택, 등등 혜택이 좀 많은 편인데, 샵사이다 옷들이 가성비가 아주 좋거든요. 옷 디자인들이 너무 흔하지도 않고 배송도 빠르고 그리고 사이즈도 다양하다 보니까 좀 자주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티셔츠, 이제 크롭티들 위주로 골라봤는데, 이제 제 스타일인 옷들도 있지만 좀 새롭게 도전해보는 스타일의 옷들도 좀 골라봤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옷들이 아주 많으니까 좀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쇼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티셔츠인데, 제가 평소에 이런 블랙 컬러 옷들을 많이 입거든요. 거의 블랙만 입는 편인데, 얘는 컬러는 블랙이지만 이렇게 가운데에 실버 컬러 리본 포인트가 들어간 티셔츠예요. 요 리본 그래픽이랑 이렇게 소매나 밑단에 프릴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주얼하고 좀 귀여우면서도 살짝 페미닌한 무드를 더해주는 티셔츠입니다. 요즘에 또 리본 패턴, 요런 리본 그래픽들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이제 심플하게 리본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티셔츠예요.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얘가 보트넥 디자인이어서 목 부분이 되게 넓게 파여 있어요. 저는 라운드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제 라운드넥만 입으면 조금 답답해 보인달까? 근데 얘는 양옆으로 좀 넓게 파져 있다 보니까 좀 시원시원해 보이게 입기 좋더라고요. 이제 블랙 컬러 옷들부터 쭉쭉쭉 보여드릴 건데, 그 다음에 요 코르셋 티셔츠. 요게 진짜 특이한 게 여기 코르셋 부분이랑 다른 부분들이랑 재질이 다 달라요. 여기 윗부분은 살짝 도톰하고 탄탄하면서 신축성 좋은 그런 티셔츠 재질이고, 여기 코르셋 부분은 레이스 재질. 그리고 여기 옆부분은 약간 광택감이 느껴지는 새틴 소재거든요. 블랙 컬러 티셔츠를 이렇게 소재로 좀 나눠 놓다 보니까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서 입을 수도 있고, 이게 코르셋 라인으로 이렇게 허리가 잡혀 있다 보니까 허리가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티셔츠예요. 얘도 좀 귀엽고 약간 은근 섹시 큐티 느낌? 그 다음에 얘도 조금 특이한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무난한 블랙 티셔츠 같지만, 그냥 블랙 크롭티에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뚫려 있고 또 레이스가 덧대져 있거든요. 얘도 좀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으면서도 약간 큐티 섹시한 느낌을 더해주는 크롭티입니다. 신축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좀 편하고 예쁘게 입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큐티 섹시 스타일인데, 이렇게 블랙 컬러? 약간 차콜 컬러의 브라자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캐주얼하면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디자인? 이 그래픽이 들어간 부분은 살짝 빤빤한 약간 저지 소재고요. 나머지 부분은 되게 부들부들하고 신축성 좋은 그런 티셔츠 소재예요. 이것도 진짜 귀엽지 않나요? 요거는 진짜 그냥 기본템으로 골라본 제품인데, 생각보다 핏이 더 예쁘더라고요. 신축성이 엄청나게 좋은 재질에 이렇게 V넥이 되게 깊게 파져 있어요. 앞부분에는 셔링도 잡혀 있고, 허리 라인도 좀 이렇게 싹 붙는 그런 티셔츠여가지고, 기본이지만 좀핏 좋게, 좀 여리여리하고 페미닌한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크롭티입니다. 근데 얘는 가슴 부분이 살짝 널널하고, 요 어깨 부분이 살짝 크게 나온 거 참고하셔서 사이즈 골라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진짜 마음에 들었던 티셔츠인데, 이렇게 차콜 컬러에 가까운 다크 그레이 컬러에 리본이랑 체리 그래픽이 들어간 티셔츠거든요. 너무 귀엽죠? 약간 빈티지스러운 색감과 그래픽? 신축성 좋고 부드럽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고요. 팔 부분이 이렇게 접혀서 묶여 있어요. 길이감도 그렇게 짧지 않고 너무 귀여워서 좀 편하고 예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티셔츠입니다.
예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의외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티셔츠인데 정말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고 골라봤던 티셔츠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냥 딱 기본 크롭티 핏이긴 한데 이제 길이감도 너무 짧지 않고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딱 슬림하게 몸을 잡아주는 그런 핏? 이렇게 브라운 컬러에 약간 핑크빛 도는 일러스트랑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신축성도 진짜 좋고 재질이 진짜 부드러워서 진짜 편하게 입기 좋은 티셔츠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새롭게 도전해본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들인데 이렇게 좀 시원한 파란색 색감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티셔츠인데 안에 이렇게 홀터넥 스타일로 약간 민소매처럼 붙어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입었을 때더 귀엽더라고요. 얘는 골지 소재인데 너무 막 두껍고 더운 느낌 아니고 좀 적당히 신축성도 좋고 좀 부드러운 그런 재질이에요. 이것도 귀엽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엽다고 생각했던 제품인데 이렇게 브라운에 가까운 다크 그레이 컬러에 딸기 일러스트랑 레터링이 들어간 민소매예요. 이렇게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고, 얘는 좀 특이한 게, 요 밑단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를 묶어서 탱크탑처럼 연출을 하는 제품이에요. 좀 시원시원하고 약간 터프한 그런 느낌? 이게 어깨 부분도 되게 넓고, 암홀도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민소매지만 좀 부담 없이 입기 좋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래픽이 너무 귀여워서 골라봤던 민소매 제품인데, 고양이랑 하트랑 약간 에스파 느낌의 그래픽이 들어간 민소매 티셔츠예요. 약간 귀여우면서도 쇠맛 나는 스타일? 제가 사이즈를 라지 사이즈로 골라서 조금 널널했는데, 한 사이즈 좀 작게 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입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요 그래픽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 얘도 좀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인데, 이렇게 토끼 일러스트가 들어간 배색 티셔츠고요. 얘는 재질이 진짜 좀 보들보들 찰랑찰랑한 그런 소재예요. 이게 살에 닿았을 때 촉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신축성 좋고 좀 편하게 입기 좋은 스타일. 그 다음에 또 리본 그래픽이 들어간 민소매를 하나 골라봤는데, 짜라랑. 얘는 이렇게 스퀘어넥 디자인의 민소매고 이 어깨끈 부분이 폭이 되게 좀 넓은 편이에요. 저는 팔뚝살 때문에 단독으로는 잘못 입을 것 같은데 위에 뭐 걸쳐주고 입기에는 너무 귀여울 것 같죠? 얘도 골지 소재인데 신축성 아주 좋고 재질 정말 좋습니다. 귀여워요. 그 다음에 얘는 화이트 컬러 티셔츠에 이렇게 레드 컬러로 레이스랑 리본 포인트가 들어간 티셔츠고요. 일단 재질도 진짜 부드럽고 신축성도 진짜 좋은 편인데 이렇게 스퀘어넥으로 가슴팍 부분이 되게 넓게 파진 편이고 암홀도 조금 널널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한 사이즈 작게 구입을 했으면은 조금 더 귀엽게 잘 입었을 것 같은 그런 티셔츠예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입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정말 안 입는 컬러. 제가 레드 컬러 옷이 정말 한 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레드 컬러 티셔츠를 골라봤습니다. 이렇게나 쨍한 케찹 같은 레드 컬러에 이 곰돌이 인형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좀 키치하고 귀여운 스타일의 크롭티예요. 얘도 신축성이 정말 좋고 재질이 진짜 부드러운 편이고요. 제가 항상 샵사이다에서 옷을 구입할 때마다 느끼는 게 티셔츠들 재질이 진짜 부드러워요. 약간 좀 찰랑찰랑한 소재들이 좀 많은데, 얘는 찰랑찰랑한 소재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탄탄하면서 신축성 좋고 부드러운 소재고요. 이렇게 블랙 컬러 포인트 스티치까지 들어가서 키치하게, 나름 좀 귀엽죠? 마지막! 얘가 진짜 제가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그런 스타일의 티셔츠인데, 제가 레이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나 뭔가 좀 애니메이션 같은? 막 엄청 깜찍한 느낌의 레이스 티셔츠를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얘는 이렇게 목 부분에 레이스가 들어가 있고, 빨간 리본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티셔츠예요. 저는 잘안 입어봤던 스타일이라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얘도 아주 짱짱하고 신축성 좋은 재질의 크롭티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름맞이 샵사이다 티셔츠 하울 보여드렸는데요. 더보기란 꼭 확인하셔서 할인 코드 꼭 챙겨가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